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님, 네. 올 초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IT주, IT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선방하는 종목들의 섹터가 이 IT 부품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올해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노트북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다란 IT 기기이기 때문에 이에 성장과 함께 또 회복세와 함께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IT 부품주는 올해 할 일이 많겠다라고 하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아직 수요는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공급난만 완화가 되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긴 한데요. 그런 쪽에서 실적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PI 필름이죠. 특히 고온이나 저온, 특히 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항성이 상당히 높고요. 내화학, 내마모성 쪽에서 많이 쓰이는 상당히 얇은 필름인데 이쪽에서 방열 시트 쪽,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스마트폰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이런 쪽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주위도 충분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FPCB라든가 또 5G 스마트폰 또 전기차용 이쪽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한 축이 돼서 어떤 수요를 끌어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동률은 작년부터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업체 쪽에서도 그렇고 올해 1분기에 가격 인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성은 올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증설이 필요하냐라는 쪽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었지만은 증설을 하게 됐을 때도 당장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년 이상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타이트한 수급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올해 영업이익이 870억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단가 인상이 반영이 안 된 수치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4% 이상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52,5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와 연결되는 65,000원대, 손절가는 4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중에서 PEI 첨단 소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4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보통 원자재들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고점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인, 12월에 이제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금속, 그러니까 일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고점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WTI가 이제 85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지금 에너지 관련주, 특히 이제 정유나 아니면 그 석유 관련,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주도 오늘 비교적 좋은 이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전일 한 3,000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연 같은 경우도 3,600달러를 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조 품목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 10월달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9,700달러 내외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10,000달러를 넘어섰다가 최근 이제 좀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제 계속 그 적체가 그 가격 인상을 지금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관련이나 컨테이너 관련된 그 운임 지수인 이제 SCFI 같은 경우도 지금 5,000을 넘어설 만큼 그만큼 이제 물류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감도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원자재가 얼마만큼 더 갈 것이냐라는 건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가가 뭐 석유가가 움직일 때 이제 SOIL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제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관심주로 갖고 나온 거는 이제 고려 아연입니다. 아연 가격의 뭐 상승세, 뭐 그다음에 뭐 납, 그다음에 금, 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속에 대한 이제 재련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아연 시장의 점유율이 56%, 그다음에 납의 점유율이 34%일 만큼 비교적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외에 호주에 아연의 광산과 재련 시설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도 뭐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교적 좋은 이제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비철금속 강세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수준도 뭐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동박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통해서 올 10월 달에 동박 생산 시설이 이제 완공될 예정이고요.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 뭐 매출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장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올해 컨센서스 자체도 뭐 매출이 뭐 작년보다 한 4% 증가한 뭐 한 10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 이상 증가한 1조 원이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가격대가 뭐 오늘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한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뭐 전 고점인 이제 60만 원 선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50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고려 아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 5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